자, 인간은 역사적이다.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거나 큰 상을 받았을 때 혹은 과학적이고 엄청난 역사적 발견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인이 있는데 본인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멀리 내다봤을 뿐이다. 그 얘기는 누굴 강조한 거다? 거인들, 즉 그 전에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선배들을 강조한 것이죠. 그분들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 강의, 영어 공부, 뭐 아이패드, 뭐 여러가지 전자기기들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뿅! 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가지의 시행착오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 글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첫 줄에 나와있는 historical입니다. 역사적인 것이죠.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고 역사 덕분에 만들어졌다. 이런 맥락으로 이 글을 출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한 두어 가지 좀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 문법적인 것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historical,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change them, and then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 문장 구조에서 이 문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친 문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 few에다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ew는 셀 수 있는 단어 중에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인데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철학자만이 대절이라고 부인할 것이다. 아주 몇 명, 만 명, 2만 명이 철학자 중에서 한 둘, 한 명, 한 뭐 셋, 거의 없어. 거의 뭐 거부하거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할 거냐면 인간이 to a great extent 엄청난 정도로 역사적이다 라는 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인할 만한 그런 걸 갖고 인간은 역사적이야 라고 하는 말에 욕하거나 그런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을 역사적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잘 기억해 두십시다. 여러분이 체크해 두셔야 되는 문장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deny 라는 단어가 일단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엄청난 정도로 역사적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deny는 거부하다 부인하다 라는 뜻으로 잘 적어 두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어요. inherit change 돼요. 근데 그걸 또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pass them 그걸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주죠. 이게 바로 역사적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죠. 선생님이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그렇죠? historical 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Languag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언어는 something that we learn and changes as we use them.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고 change 우리가 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아까도 1번 문제 하면서 공부했던 부분이 나와 있죠. 뭐가 나왔어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뭐 어떤 녀석이라고요? 격과 선행사가 있다.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준다. learn이라는 타동사 배우다. 무엇을? 목적어가 궁금하죠. change 변화시킨다. 무엇을? 궁금하잖아요. 그게 something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무언가이며 변화시키는 무언가죠. 언제? 우리가 그것을 쓸 때. 우리가 언어를 쓸 때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습을 하기도 하는 무언가. 이게 바로 언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same is the true of science. 그 똑같은 것은 과학에서도 적용되는 바이죠. the same에다 밑줄 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the same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과학의 진실도 그러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과학의 진실도 그러하다는 똑같은 것은 무엇일까? 사실 한국말로 적어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학도 과학이라는 진리 또한 언어처럼 우리가 학습을 하고 배우고 또 쓰면서 계속 변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언어와 과학을
같이 두고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과 the same을 의역해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Scientists start. 몸으로 시작한대요. 몸으로 시작하냐면 start with a hobby, body of a theory. 몸이란 뜻을 갖고 있는 body는 theory란 단어, 이론과 합쳐져서 이론의 몸이니까 이론의 한 덩어리, 이론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거로 시작해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go on, 계속 갑니다. Either A or B 하기 위해서 either와 or는 함께 가고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투부정사를 함께 연결해 줍니다. 뜻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Either A or B죠.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그쵸? A, B 둘 중 하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A하고 B가 반드시 문법적, 구문적으로 대등한 녀석이어야 하죠. 왜냐면 같은 녀석들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ither A or B가 가끔 문법에 나올 때 여기 나오는 or를 and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either 대신에 both를 쓸 경우에는 A, B 둘 다란 뜻이니까 both A and B라서 뜻이 완전 다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먹과 찍먹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둘 다 먹고 싶으면 both A and B는 둘 다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완전 뜻이 다르잖아? 어? 헷갈리지 않지? 그래서 either A or B 구조 잘 보시고 해석으로 돌아옵시다. 과학자들은 이론 한 덩어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either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go on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것, 즉 이론을 confirm, 확인하거나 disconfirm, 확인하지 않는 거라서 의역하면 반박하는 거죠. 그 이론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어처럼 과학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의역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줄에 보겠습니다.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 The same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회기관들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the same은 저 앞에 있는 거 똑같이 변화한다, 우리가 학습하고 쓰면서 변한다라고 역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제도의 진실 또한 그러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국가, 은행, 교회라든지 기타 등등이 바로 사회기관들인 거죠. 우리 가족이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건 사회적인 구성 요소잖아요. 그리고 또 스테이트는 국가라는 뜻이니까 나라도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을 사회적인 제도화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most of which 문법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위치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동사 체크를 하겠습니다. Are modified form of early practice institution. 그것들은 대부분 그 전에 있었던 관습이나 기관의 modified, 중요한 별표 단어, 변경된, 변화된 형태들이다 라고 문장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언어, 두 번째 과학적 진리, 세 번째는 사회 제도 모두가 역사적이라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historical, 역사적이었죠. human beings therefore,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은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from scratch는 아래도 적혀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 from scratch는 긁어서란 뜻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한 적 never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시작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but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어느 정도 맥락 안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맥락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context를 여기 historical에 연결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맥락과 상황이라는 것을 좀 다른 단어로 하면 historical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선생님 생각에는 바꿔볼 수가 있는데
원문 자체가 주제 추론이니까 이 글을 바탕으로 이 단어를 비워놓고, 즉 컨텍스트나 히스토리컬 같은 단어를 비워놓고 단어를 넣어라 라고 하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이 둘 중에 한 단어만이라도 빈칸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적이거나 이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원래 빈칸 추론 글은 똑같은 단어가 그 안에 없어요. 만약 이게 정답이라고 치면 이 안에 히스토리가 없거든요. 이게 정답이라고 치면 컨텍스트라는 게 위에 없겠죠. 물론 여기 컨텍스트니까 이걸 지워놓고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핵심적인 단어,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사, 즉 앞과 뒤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도 예상하는 바입니다. A context that change. 변화하는데요. Sometimes radically. 때때로는 within a single generation. 딱 한 가지 세대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 이렇게 대절 관계대명사로 묶어두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A context니까 여기 S가 붙었어요. 대신 뭐다? 관계대명사. 뭐라고요? 격과 선행사. 격과 선행사가 있다는 거죠. 선행사를 이 자리에 넣어주세요. 단수? 맞아요. Change S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맥락인데 때때로 radically, 엄청 급진적으로 언제? Within a single generation. 딱 한 가지의 세대 안에서도 빠르게 변화한다. 이렇게 맥락을 보셨습니다. 자, 내용은 제가 해석해드리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문법적인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most of which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most of which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most가 주어고요. 뒤에 동사가 are 이 녀석입니다. 이 문장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장의 범위는 the same부터 여기까지 문장인데요. 앞에도 또한 동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is. 그리고 주어는 역사입니다. 문장 두 개예요. 근데 문장 두 개가 붙었는데 뭔가가 없죠. 네, 요 앞에도 접속사가 없고 두 번째 문장 앞에도 접속사가 없어요. 중간에 빼기 같은 저 녀석이 있으니까 뭐 접속사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근데 접속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미리 적어놓은 which라는 관계대명사죠. 자,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칠판 이쪽을 한번 보면요, 주어 동사 문장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접속사가 필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딩 같은 문장이잖아요. 난 널 좋아한다, 넌 나를 싫어한다. 바보 같잖아요. 난 널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게 맞는 문장이지. 근데 이 접속사 자리 대신에 또 다른 문법적인 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다? 관계 대명사죠. 근데 우리 관계대명사 여러가지 용법 중에서 저렇게 most of which처럼 대명사가 나와있는 혹은 대명사와 함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구조죠. most of which 혹은 most of them, 그 다음 동사가 뒤에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콤마 나와있으면서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와있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여기 나와있는 most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문법 용어까지는 깊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다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어 동사하고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다면 정답은 대명사가 돼야 한다. 왜냐? 이런 대명사가 그냥 나올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이 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접속사가 없을 때는 most of which처럼 쓰여져야죠. 근데 만약에 접속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명사인 most of them을 적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난이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 학생들한테 물어볼 확률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내용이라 함은 결국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그 범주를 따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동시에 이 부분은 한국말로 해석을 해갖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사와 문장의 영역 그리고 대명사와 관계사의 구별이라는 면에서 매우 교육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 언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쉽다! Most of which로 외우세요. 우리 학교 좀 어렵다! Most of them으로 바꾸고 접속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since 같은 접속사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인 그런 사회적인 제도도 이렇게 맞기 때문에 대부분은 초창기에 그 전에 있었던 제도나 관습들의 변경된 형태들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혹은 여기 since가 없다 쳐도요 그 여기 나와 있는 and나 그래서 같은 접속사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저 앞에 나와 있는 위치는 틀린 구조입니다. 즉 접속사이기 때문에 them으로 써줘야 된다. 저 부분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 이런 법칙과 같은 거니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아까 있었던 1번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내용도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2번까지 했고요. 3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